되는 거요? 아. 근데 아침형 위주원이 과연 있을까? 어떻다. 아침형 위주원 뭐야라. 내 목소리가. 와, 아침부터. 그죠? 제가 너무 아침에 왔는데 제가 또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이전 있었어. 오늘은 정말 이게 정말 이른 시간이잖아요. 11시 21분, 12시도 안 지난 이른 시간인데 이 아침부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위즈원들만을 위해서, 아침형 위즈원들만 위해서, 위즈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깜짝 브이앱으로 찾아왔답니다. 보고 싶어. 그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침형. 여러분들 정말 아침형이신가 봐요. 저는 이 시간에 일어난 제가 너무 대견해서 위조원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앱 킨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지? 쉬는 시간인가요? 그렇길 바래요. 밥 먹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잠깐 어디를 갔다가 잠깐 시간이 비어서 위저분들을 보려고 브이앱을 켰답니다. 이거는 제 잠옷이에요. 수면 잠옷인데 진짜 귀엽죠? 토끼 귀 있다요. 토끼 수면 잠옷이에요. 제가 아끼는 거라고요? 그런디 이거 필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 거. 아니다. 진짜 필터가 왜 이렇게 센 거밖에 없어요? 진짜 기분이 제일 낫네. 위선. 저 진짜 오랜만에 왔죠? 근데, 아, 맞다. 참, 제가 혼자 브이앱을 할 때마다 머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이 밤묶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브이앱 켜야지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제 머리가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옷만 바뀐 거 아니냐고. 어쩌다 보니 브이앱 공식 머리가 되어버렸어, 이 밤묶음 머리가. 괜찮죠? 어디 갔다 왔는지는 비밀이에요. Secret.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이쁘고 멋진 위전도. 아침? 아침 뭐 먹었어요, 다들? 전 아직, 아침이 아직이긴 한데. 아, 이 시간이 아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는 이 시간 완전 너무너무 아침이에요. 너무너무 모닝. 너무너무 이른 아침. 저는 저녁이 돼야 좀 다시 좀 정신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런 저녁형 인간이라 전 아침형 인간이랑 거리가 먼데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난 김에 위전분들 보려고 짜잔, 어디롱. I'm sleepy. Yeah, me too. 졸려우시다고 영어로. Me too, me too. But I miss you guys. 보자 보자. 그죠? 이른 아침이죠? 미역국 먹었어요. 잘했어요. 원래 미역국은 생일에 먹는 건데. 생일이 아닌가? 지금은 점심 아닌가? 저에게는 아침이에요. 11시 25분이 점심이다? 있을 수 없어요. 저에게는 이것은 새벽 같은 아침이에요. 이상하죠? 저 되게 첫 끼도 늦게 먹고 되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아침형 위전 뭐야라로 했어요.
폰케이스요? 저 폰케이스는 기본이에요. 아직 이 아이폰은 약간 기본 케이스를 꼈을 때 예쁜 그 매력 있잖아요, 사과랑. 그래서 좀 그거를 느끼다가 질릴 때쯤 바꾸려고 아직은 기본이에요. 방금 나 무슨 질문 봤는데? 리더 유진 막내 은비. 너무 어렵다. 저는 리더 유진 언니로 할게요. 유진 언니가 리더면 어떨까? 잘할 것 같아요. 배고프다. 아니, 여러분. 왜제 수면 잠옷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고요? 저 이런 토끼 수면 잠옷 입었단 말이다. 빨리 제 수면 잠옷 얘기해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마이 페이보릿 수면 잠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 와서 딱 얼굴 세수하면, 요즘은 겨울 됐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옷장에 있던 수면 잠옷을 냉큼 꺼내서 입었어요. 따뜻. 그죠? 제 수면 잠옷 예쁘죠? 부럽죠? 너무 보들보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끼는 거는 벌꿀 수면 잠옷이에요. 이게 무슨 하필 또 벌꿀이 있었어요. 근데 꿀벌 찍힘 노린 건 아닌데요. 제가 정말로 찐으로 좋아하는 두 번째 잠옷은 그 꿀벌 그려져 있는 노란색 수면 잠옷이 있는데 그거였거든요. 역시 다 운명이었어. 다 연결돼 있었어, 나랑. 네, 밑에 토끼 얼굴도 있는데 안 보이네. 눈, 코가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시퀀스 미장센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제가 뭘 들을지 맞춰보세요. 제가 과연 우리 파노라마 이번 월릴러 앨범에서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시작! Action! 바로바로 위장센! 트랙 1번이죠? 위장센인데 소리 괜찮나요? 많이 안 크지? 시퀀스 영상 그 컴백쇼 말씀하시는 건가?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날도 진짜. 그날도 진짜 추웠는데 완전 냉장고에서 춤추는 기분이었는데 예쁘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이 시간에 다들 많이 와주셨네. 저는 너무 시간이 애매하고 일러서 저는 그냥 진짜 잠깐 나 오늘 일찍 일어났다, 위좀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잠깐 온 거였는데 많이 와주셨어요. 화보 찍은 거 여러분 다들 확인하셨나요? 제가 엘르 1호로 잡지를 찍었는데 다들 엘리 1호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제가 엄청 이쁜 옷들이랑 이쁜 가방들이랑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 어제 12시 인스타도 올렸어요, 그 사진. 빨리 하트 누르고 오세요,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꾹꾹이. You know? 알겠죠? 괜찮지. 이 노래 좋은 것 같아. 뭐라고요? 왼쪽 볼을 찌르고 오른쪽 눈 윙크하는 게안 된다고요? 왼쪽 눈 감고 반대구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요? 이거 거짓말쟁이들! 진짜 이런
시시콜콜한 장난을 하시면 정말 정말 내일 지각하실 거예요. 나름 이런 말 생각했는데 돼지롱. 다시 누구야? 다시래. 지각은 늘 했어. 맞아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각은 다 할 수 있지. 뚜룽뚜룽 뚜룽뚜룽. 이제서야 인스타로 다들 달려가시는 눈치인데 정말 다들 실망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돌 인스타 알림 설정 안 해놓으셨나봐요? 알림 설정이 아닌가 인스타는? 팔로우 안 해놓으셨나봐요? 지금 이제서야 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다녀오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제가 용서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녀오세요. 크흠 인스타 진짜 와! 미안해요. 진짜 모르고 있었나봐. 지금 알았으면 됐죠. 자, 난 잠시 조용히 있으렴. 아침 뭐 먹을까? 저는 오늘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이건 아침이 될 수 없지만 그냥 갑자기 아침 얘기를 하니까 붕어빵이 먹고 싶네요. 아무 말이긴 한데 이따 간식으로 붕어빵 먹어주세요. 게임 하냐고요? 아, 저 게임 진짜 안 해요. 저 그냥 게임을 한 개도 안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게임을 해본 마지막 기억이 제 머리가 단발이었던 것 같아요. 오바. 진짜 게임을 너무 못하기도 하고 저는 게임을 하면 재밌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게 그냥 그 카트 게임 있잖아요. 자동차 예나 언니가 한참 했던 거. 그 자동차 게임마저도 막 옆에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막 부딪히고 나를 막 이렇게 꼴찌로 만드는데 그것도 막 무서워가지고 게임을 못해요. 전혀 재밌지 않아. 막 게임을 하면 불안해. 막 어떡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거 다 변명이고요. 사실 게임을 그냥 못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맨날 다들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이 취미인 예나 언니나 쿨 언니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원영아, 이 영상 곧 유료화 된대 알고 있어? 원영이 얼굴이 무료할 틈이 없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서울대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위주원들은 다 서울대생이야. 이게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이게 보통 IQ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어휘력이에요. 무료할 틈이 없어서? 대단한걸? 역시 위주원. 매일 고민해요? 나에게 무슨 말장난을 해줄지 매일 고민해요? 그게 더 대단해. 그게 더 대단해. 완전 노력파들이었네, 위주원들이 알고 보니까. 완전 노력형 천재들이었어. 네. 저 내일 완전 연말로 하고 왔어요. 내가 바로 크리스마스다. 내가 바로 장 연말. 내가 바로 장 크리스마스다. 그죠? 크리스마스. 아니 여러분 근데 요즘 연말 같으세요?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도 진짜 좋아하고 그냥 춥더라도 눈 오는 날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눈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던데 저는 하여튼 눈 오는 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눈이 와도 연말 느낌이 안날것 같아. 크리스마스 느낌도 안날것 같아. 그죠? 너무 슬퍼.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 방구석 크리스마스 느낌이나 낼겸 캐롤을 들어볼까요? 어때요? 제가 또 최근에 꽂힌 캐롤 있거든요. 원래 매년마다 다들 이때쯤이면 캐롤 하나씩은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Underneath the Tree를 들어볼게요.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제 원픽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노래. 이거는 정말 명불허전이잖아요. 캐롤 중에. 근데 요즘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원영이 피.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케이크도 뚜뚜케이크도 사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칼로 나이프로 자르고 이렇게 한입 먹고 이렇게 눈 보고 막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있을 수 없다. 잠시만요. 나 정말 대단한 걸 봤어. 일요일에 눈 온다고요? 잠시만. 진짜? 저 그날까지 카운트다운 해요. 난눈 보고 싶단 말이야. 원릴라 짱이에요? 우리 위즈원이 더 짱이에요. 위즈원보다 더 짱인 건 없어요. 아니, 박정원님, 원영아 볼 찌르고 눈 감는 거안 되는 거 알아? 이거 이미 몇분 전에 제가 다 속았거든요? 이거 지금 타이밍 지금 약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거 내가 속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속을 거야. 더 이상은 안 속을 테야. 트럼펫 이런 것도 한번 불어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 눈 오는 날 그죠? 같이 뭐 했으면 좋겠다. 눈 오는 날 같이 있어요 우리.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첫눈 오는 날엔. 올해의 첫눈엔, 첫눈 오는 날엔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로망이 있다고요. 첫눈은 제 베라 픽이요? 이거 진짜 왜 아직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저 방금도 냉동실에 있는 나코 언니 베라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먹을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방금. 아, 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민초단이에요. 아니 아까 엊그제 나코 언니가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맛을 시켰는데 민초 맛을 제 거를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시켜줬는데 민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냉동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까 하다가 일단 위즈원들을 만나서 브이앱을 켜자 하고 아직 좀 홀드 시켜놨어요. 아직 킵해뒀어요 냉동실에. 민초 민초 아무리 뭐라 그래도 좀 민초가 좋지롱요.
막을 수 없어 나의 민초 사랑은. 그죠? 민초가 최고죠? 민초 극호. 고통스러워한다. 반민초당 고통스러워한대요. 민초를 못 먹다니 정말 있을 수 없어. 민초도 절 좋아해요. 민트초코씨도 저를 굉장히 애타게 찾고 있어요, 지금도. 약속? 파노라마 많이 듣고 있죠? 전 파노라마 노래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곡이 점점 수정되고 디벨롭 된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지금의 느낌이랑 다르게 지금 되게 막 파워풀하고 막 신나고 막 다 너무 이쁘고 노래가 이쁘고 그런데 처음에는 한 번 더 들어야 사비가 뭔지 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 버전을 들으니까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히 기억해 약속? 알겠죠, 이천. 영원히 기억해. 첫눈 오는 날엔 아이정과 함께 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위즈원이랑 아이정이랑. 그죠? 시퀀스도 좋은데 시퀀스도 안무를 정말 고민을 많이 드렸었던 수록곡이에요. 정말 파노라마만큼이나 안무에 집중했던 곡이었는데 시퀀스 오늘은 진짜 뭔가 브이앱도 브이앱이라기보단 정말 유저분들이랑 그냥 잠깐 놀려고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라 다들 편하게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제 거 영상 보시고 바뀌신 분들은 이렇게 이어폰 꽂고 그죠. 제가 항상 우리 위주원분들이랑 하는 거는 저녁 시간일 때가 많아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만 되는 위주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직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막 방송을 켰다 너무 슬퍼 못 봤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아침 시간에 한번 브이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당장 괜찮다고 말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늘은 아침에 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죠? 딴딴딴딴딴딴딴. 댓글이 너무 빨라. 움직이는 제 눈동자가 보이세요? 그죠?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아침형 인간이 돼보자는 취지로 책 찾아놨습니다. 군고구마 대 군밤. 하나, 둘, 셋. 군고구마! 여기에 이견은 없겠죠? 이건 좀 아니고 군밤도 맛있지만 전 완전 군고구마파예요. 저는 고구마 진짜 좋아해가지고 겨울에 집에서 거의 맨날 쪄먹는데 아, 찐고구마도 진짜 좋아하고 밖에서 사 먹을 땐 군고구마 사 먹는데 여러분 밥솥에다가 고구마 쪄먹는 게 진짜 제일로 맛있는 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제 폰, 이렇게 제가 나오고 있는 뷔의 폰을 들고 이렇게 고구마를 집어서 밥통을, 밥솥을 열어가지고 고구마를 넣고 만능 찜 기능을 눌러서 한 30분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정말 집 밥솥으로 하는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제일 따뜻하고. 이게 막 냄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냄비 태워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우리 바쁜 위주원들은. 근데 밥솥은 자기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시간 될때 칙칙칙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우유를 쪼르르 우아하게 따라서 이제 엄청 먹으면 돼요. TV 보면서 이불 덮고. 너무 맛있겠다. 고구마 또 먹고 싶어졌어. 저 오늘부터 장고구미 할래요. 짱구구미. 고구마는 우유죠, 우유. 흰 우유. 흰 우유. 제가 좋아하는 우유. 이 우유. 그죠? 꼭 밥솥, 밥통으로 해보세요. 밥통? 밥솥? 밥솥으로 해보세요. 단단. 이거 후리스 아니고 제 수면 잠옷인데. 다시 보기를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 엄청 자랑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저는 근데 고구마에 이렇게 김치 해먹는 그 방법 있잖아요. 해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잘. 그게 무슨 맛이지? 그게 어울리나요? 정말 순수하게. 매력있죠. 전 흰우유. 전 완전 강경 흰우유파. 진짜 맛있나 보다. 제가 다음에 김치를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나 봐요. 고구마 김치 유명하잖아요. 아, 그걸 밤고구마에다 해야 맛있는 건가? 김치는? 호박고구마는 영 흰우유. 영 뭐냐? 아, 맵짠 단짠. 김치는 맵고 짜고 고구마는 달달해가지고 그 단짠맵. 그럴 수 있겠네요. 다들 고수네, 고수. 고수야, 고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컴백 투 아이즈원이 원일러 액트 4로 파노라마로 컴백을 하게 됐고, 또 위즈원 이렇게 가까이서 안본 지도 오래됐고, 또제 안부를 전하고자 이렇게 오늘 브이앱을 켰답니다. 늦잠 자는 위즈원은 우리 아침형 위즈원들 부럽죠? 우리 아침형 위즈원 소리 질러! 예! 지금 오늘만큼은 우리가 위너라고요. 지금 늦잠 자는 위즈원은 이거를 못 봤어. 그죠? 우리가 위너야 오늘은. Victory is mine. 그죠? 우리 오늘 좀 풀리는 하루다. 역시 오늘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아침에 제 방송을 딱 보고 제 모든 일이 다잘 풀릴 거예요. 제 방송을 봤기 때문에 우리 위전들이. 원영, I love you. I love you too. 항상 안전하게 지내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안전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알겠죠? 마스크 꼭꼭 하고. 맞아요. 지금은 점심이에요. 이제 12시를 10분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제 좀 슬슬 인정해 볼게요. 이제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는 시간.
지금 콘서트 하고 싶다. 그죠? 그런 댓글도 엄청 많네. 점심 메뉴 추천.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점심을 먹을 때가 됐겠군요. 저는 아직 아침도 아직이지만. 점심 메뉴는, 일단, 점심 메뉴 전에 오늘의 겨울 간식은 붕어빵. 알겠죠? 오늘 일단 간식으로 붕어빵을 딱 먹고, 점심은, 짜장면에 크림새우. 어제 유리 언니랑 나코 언니가 짜장면이랑 짬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라. 너무 맛있게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 위전도 오늘 드세요. 저는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저는 매운 거를 진짜 못 먹고 싫어해가지고 그냥 매운 거를 먹으면 일단 화가 나요. 막 혀가 아프고 그냥 내가 이걸 왜 먹었나 싶고 그냥 막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전 그래서 짜장면을 좋아하고요. 난 완전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아니면 크림새우인데 며칠 전부터 크림새우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크림새우를 추천합니다. 짜장면 크림새우.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크림새우 버거우실 수도 있겠다. 짬뽕 짜장 중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하지만 크림새우만큼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러지 있는 거 빼고요. 그러면 완전 탕수육이나 깐풍기, 유린기 이런 거 드세요. 그죠. 유진 언니가 또 크림새우 좋아하죠. 유진 언니의 크림새우 때문에 제가 크림새우를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짜장이랑 탕수육도 사실 잘안 먹어요, 같이 저는. 전 짜장면 먹으면 그냥 짜장면만 먹고 그랬는데 다들 같이 먹더라고요. 캡처 타임? 오랜만에 캡처 타임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캡처 타임 자 갑니다. 다들 홈 버튼과 소리 버튼에 손을 살포시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귀여운 잠옷을 입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제두 번째 뭐할까요? 두 번째는 오늘은 꽃받침. 방금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재밌다, 재밌다. 미소원들이랑 노는 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머리가 이제 약간 잔머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머리가. 약속 포즈? 자, 빨리 거세요, 제새끼 손가락에. 걸고 계시죠? 이 도장! 됐다! 뭘 약속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하나씩 저와 약속 한걸 생각하고 제 손에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곁에 평생 있어주기. 약속. 됐다. 이제 물을 수 없어요. 끝끝 땅땅땅.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옆집에서 드르르르 이렇게 공사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드릴 소리랑 제 뱃소리를, 제 뱃소리가 그렇게 우렁찰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배에서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방금. 지금 옆집에서 들이라고 했다고요. 마라탕 좋아하냐고요? 아, 저 마라탕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작년에 먹은 것 같은데? 한참 유행할 때. 그것도 매워서 안 찾게 되더라고요. 분명 먹을 때는 세상 맛있게 먹는데, 맵고 빨간 음식을 그냥 뭘 하나 먹어야 될때안 찾게 되는 것 같아. 순한 맛. 순한 맛.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스테이크, 고기. 떡볶이도, 저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신기하죠?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는데. 떡볶이 있으면 먹긴 하는데, 제가 시키지는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잖아요. 불닭. 불닭 시리즈도 무조건 소스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그것도 매워가지고 다못 먹는데, 예전에 한창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라면을 편의점에서 사 먹었을 때, 지금도 많이 사 먹지만, 그 핑크색 까르보나라 맛 시리즈 있잖아요. 불닭 중에. 전 그거 진짜 제일 좋았거든요. 그나마 크림하고 좀덜 매워서, 그 면도 내 취향이야. 납작한 거. 아주 좋아. 근데 그것도 정말 3분의 1 넣고, 치즈도 반밖에 안 넣고, 그래도 막 너무 맵고 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소스를 다 넣어 먹는지. 장이 튼튼한가요? 배가 아프던데. 근데 저또 생크림이 싫어해요.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에요, 전. 전 원래 아이러니한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나나. 생크림 싫어. 완전 싫어. 딸기 우유도 싫어. 팔도 그냥 그래. 와, 하트 와다다다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는 사람은 하트를 누를 수가 없나? 원래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네. 나도 하트 눌러보고 싶은데. 의전분들 오늘 뭐 하세요? 벌써 12시 되기 1분 전인데. 오늘이 심지어 주말도 아니어가지고. 이제 막 점심시간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네. 이제 막 점심시간인 거예요, 의전? 아니면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알려주세요. 회사예요. 네. 점심시간. 네라고 대답해주신 분들은 어떤 거에 네라고 하신 걸까? 지금이 점심시간 아니면 점심이 끝나가는 시간? 점심시간. 이제 점심시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막 점심시간이라서 회사 나오신 학교를, 급식실을 향하고 있을 위원분들이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야지. 다들 밥 먹기 전에, 아니야, 밥 먹으면서
네이버 이앱 보라고. 저는 밥 먹으면서 꼭뭘 봐야 돼요. 그게 재밌는 드라마가 됐든 예능이 됐든 뭘 보고 재밌는 걸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꼭 앞에 이렇게 패드 해놓고 이렇게 한끼 먹는 그 소소한 행복 뭔지 아세요? 그걸 오늘 저와 함께 하는 거죠. 제 V앱을 틀어놓고 급식이던 점심 식사를 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신 매니저분들, 오늘 점심 메뉴 추천에 제가 앞에서 짜장면이랑 크림 새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매운 걸못 먹고 느끼해서 이렇게 했는데, 느끼한 거 싫고 매운 거 좋다 하신 분들은 짬뽕에 크림 새우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전 짜장이 좋지만, 짬뽕파들을 무시할 수 없지. 근데 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매운 거못 먹고 싫어하지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입맛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난인 거 아시죠? 마치 짬뽕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어. 너무 웃겨.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주문했어요? 실창력 짱인 우리 위전 둥이들. 윗둥이? 우린 앞둥이들이니까 위전들은 윗둥이들 할까? 윗둥이들. 윗둥이들 괜찮은 것 같은데? 윗둥, 뭔가 뒤뚱뒤뚱, 윗둥. 윗둥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윗둥. 자, 윗둥이들 어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윗둥 괜찮지 않아요? 아뚱 윗둥 아뚱이들과 윗둥이들. 그리고 걸을 때는 꼭 뒤뚱뚱 걸으면서 와야 돼요. 아이즈원 하면서 아이즈원 응원해요 이러면서 걸어와 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알겠죠? 약속? 말도 안 되는 거 시켜 봐. 아, 하트 1,000만 하트 됐다고요? 그렇네요, 벌써. 만만 하트. 일단 다들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야. 다행이지 뭐야. 짜장하고 크림새우 주문했어요? 와, 오늘 원형 정식으로 먹네요. 원형 정식. 원추메. 원영이가 추천한 메뉴. 영추메? 영추메? 갑자기. 아, 왜 자꾸 고구마 댓글 쓰세요? 진짜 고구마 먹고 싶어지게 희노유에다가 그만 말하세요. 고구마 지금 집에 고구마 없단 말이에요. 칠리새우? 칠리새우는 안 되느냐고요? 그러면 칠리새우 또 같은 새우니까 그것도 인심 썼다. 그래요, 칠리새우까지 오케이 해드릴게요. 칠리새우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다들. 그리고 그거 못 먹더라도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맛있는 점심, 든든한 점심 드세요. 알겠죠? 든든해야 돼요. 맛있고 든든한 점심. 이게 제가 방송하면은 요쪽에 댓글들이 막 있어서 제가 자꾸 몸 요렇게 하게 되는데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푹 찍어서 먹고 싶네요. 바로 갈까? 하지만 시간이 없어.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지금 킨 거라서. 왜냐? 우리 저녁에 또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우리 위즈원들이랑 원릴렉트포. 우리 저녁 팬사인회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우리 팬사인회 오진 못하더라도 지금 제 브이앱을 아침에 봐주셨으니까 오늘은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팬사가 있는데 그거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침에 미리 한번 켜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팬사인회 연습. 이름 어떻게 되시죠? 윗둥이들이요? 윗둥이? 아, 네, 알겠습니다. 윗둥이.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팬싸가 있어요. 우리 팬싸에 오는 위즈원분들, 우린 저녁에 봅시다. 못 오시는 위즈원분들은 우리 다음에 꼭 팬싸 와주세요.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팬싸, 그죠? 다음에 꼭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언젠간 꼭 만나기를. 다들 이제 진짜 슬슬 밥 먹으러 떠나기 시작했나봐. 다들 밥 먹으러 가는 중이래요. 좋아 좋아,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지. 그러면 또 저희 앨범 중에서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아, 잠시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틀래요. 또 캐롤 틀래요. 이거는 Oh Santa라는 노래예요. 진짜 라인업이 Oh my God 이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슬슬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 정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얼마나 남았지? 너 일찍이 더 남았네요. 크리스마스 기분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내면 안 되지만 집에서 아니면 지내면서 캐롤을 들으면서 우리 다녀보도록 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 나지 않을까? 노래 좋죠? 좋은 노래밖에 안 듣는다고요? 아함 따크
한타크 뭔지 아는 사람 정말 우리 최고 위주원 인정해드릴게요. 아, 한타크 다들 아시죠? 암타크? 아이정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거 진짜 데뷔 초 때? 라비앙 때? 했던 말인데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언니들한테 암타크 이랬는데 기억해주고 있어. 크리스마스는 좀 남았지만 지금만큼은 내 기분은 크리스마스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게 해주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이 기대해줘요. 이건 머라이어 캐리의 오 산타예요. 노래가 끝나간다. 여러분, 오늘 저랑 이른 시간에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들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 이제 진짜 간다. 나 이제 진짜 간다. 자, 종료 버튼 앞에 바로 제 손 있거든요, 이거. 자, 나 한다. 나 한다. 아니, 너무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진짜 안녕. 다들 점심 맛있게 먹어요. 든든하게. 몸 조심하고, 따뜻하게. 목도리 둘둘 두르세요. 윗둥이들. 안녕. 네.